포커스 31. 수동태의 시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입니다. 지난 수업에 이어서 문제풀이. A. 다음 밑줄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밑줄친 부분에 뭔가 틀렸다는 얘기죠. The building i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뭔것 같아, 민규? 오케이, worker는 일꾼이죠, 일꾼, 근로자. 그래서 by the workers의 뜻은 그 노동자들에 의하여 이 뜻이죠.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2005년도에 그 건물이 뭐 되어졌다? 건설되어졌다. 끊어읽기. 잘 보세요. 끊어읽기. 이렇게 되겠죠. 누가 어떻다? 그 건물이 건설된다. 언제? In 2005. 2005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By the worker.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자, 일단 built라는 녀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built는 일단 원형이 뭡니까? build고요. build의 3단 변신은 그렇죠. build, built, built.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부터 중학교 때 1학년 2학기까지 열심히 배웠던 build, built, built죠. 자, 그러면 빌딩이 건물이란 뜻이고, 건물이 이 빌드의 뜻은 건설하던데, 건물이 건설을 합니까? 건설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딩이란 녀석과 빌드라는 동사 사이 관계, 빌딩과 빌드의 관계, 이둘 사이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라고 한다? 수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수동의 관계. 그 말은 쉽게 풀이하면 건물이 건설을 한다, 건설 당한다, 건설 당하는 관계를 보고 수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딩이란 말과 빌드라는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왜? 빌딩이 빌드를 할 수도 없고 빌드를 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번째 녀석을 사용해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 건설된. 얘의 뜻은 하다 시가 아니고 어떤 시니까 얘는 무슨 뜻이다? 건설된 이란 뜻인 거죠. 그럼 건설된을 이게 어떤 시니까 얘를 건설된을 건설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적절한 뭘로 써주면 됩니까? 비동사를 써주면 비빌트가 건설된다가 되는 거죠. 건설된다. 근데 지금 써 있는 이 문장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2005년은 한참 지난 과거죠. 그러면 얘를 밑줄치 부분을 바르게 고쳐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고쳐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is built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was built가 되겠죠. The building wa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그러니까 자, 지금 있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4번까지 풀이를 한 후에 능동태로 모두 바꿔보겠죠. 그쵸? The building was built. 그 건물이 언제 건설됐다? was built니까 언제 건설됐다? 과거에 건설됐다. 언제? In 2005. 누구에 의해서? By the worker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다음. The car will wash by Fred this weekend.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씻겨졌답니까? 씻겨질 것이답니까? Okay, this weekend의 뜻이 뭐예요? 이번 주말에 이 말이죠. 이번 주말에. 그러면 이번 주말에라는 말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뭡니까? 미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동차가 씻겨질 것이다라고 이 부분에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가 씻겨질 것이다. 행위자 누구에 의해? Fred에 의해. 언제? When에 대한 대답 나오죠. This weekend에. 그러면 car하고 wash의 관계. car의 뜻은 자동차고 wash는 뭐 하답니까? 씻다죠. 그럼 car가 wash를 자동차가 씻는 거야? 씻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은 will wash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will be washed 해야 되죠. will be washed 해야지 씻겨질 것이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건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그러니까 will be washed 해야지 씻겨질 것이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서 뭐잘
새롭게 알게 된거좀 이따가 물어볼 테니까, 아, 뭘 몰랐는데 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The car will be washed. 자동차가 씻겨질 것이다. By Fred this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Many balls were threw into the basket by Jason. 그래서, 재영이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많은 공들이 제이슨에 의해 그 바구니 into the basket 그 바구니 속으로 뭐 했다? 던져졌다 이 말이죠. 많은 공들이 던져졌습니다. 그 바구니 속으로 누구에 의해? 제이슨에 의해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이게 던져졌다 라는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던져졌다 라는 표현이 안 된 모양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르게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were thrown. 그렇죠. were thrown이 되어야 되겠죠. thrown. 왜 그러냐? threw든 thrown이든 원형은 뭐고? throw고, throw의 선단변신이 thrown이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것은 각각의 뜻을 보면 얘는 던지다고, 얘는 던졌다고, 얘는 던져진. 그렇죠. 그러면 볼이 던집니까 던져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태의 기본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many balls 안만 길어봤자 they고, 그러면 they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they are thrown인데 they are thrown의 과거형이 뭐다? they were thrown. 과거에 던져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Many balls were thrown into the basket by Jason.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여섯. The project can be doing in 2 days. The project can be doing in 2 days. 오케이. 그래서, 민규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뭔 것 같아? 그 프로젝트는, 그렇죠. 그 프로젝트는 이틀 만에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이 부분에 뭔가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 do라는 녀석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do의 3단변신이 일단 뭐고? 그렇죠. do, did, done이고 do의 뜻은 하다고 did는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했다고 얘는 되어진, 뭐 완성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완성된 또는 되어진 이런 뜻이죠. 그러면 프로젝트가 뭔가를 합니까? 아니면 하는 행동을 당해서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민규가 생각하기에 can be doing을 어떻게 고쳐야지 바른 표현이겠습니까? can be 그렇죠. can be done 이렇게 되겠죠. the project can be done. 프로젝트는 완성될 수 있다. in 2 days by me.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by me는 선생님이 왜 했죠? 좀 이따가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1번 다음 The building was built. The building was built. The building wa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를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The workers가 여기에 built를 설명 built를 선택한 이유를 좀 얘기해 볼까요? built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누가 뭐 했다? 노동자들이 건설했었다죠. 그러니까 빌드의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과거형 쓰는 거죠. 빌드 했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차례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뭐? the building. 그 다음에 뭐 쓸까요? in 2005. the workers built the building in 2005. 이것을 수동태로 바꾼 것이, 자, 수동태는 뭐가 주어되는 거다? 문장에 무슨 어?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the building이 주어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built는 build의 과거형이니까 was built가 된다. The building wa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라는 수동태가 완성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민규가 생각하기에 the car will be washed by Fred this weekend를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Fred will wash the car this weekend. 맞나요?
This weekend인가요? This 독한가 이 자리? Fred will watch this weekend. Fred will watch the choir. 당연히 독화가 와야 될 자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미래 시제. Fred는 와시를 합니까? 와시를 당합니까? 그런가요? Fred 세워놓고 누가 시켜주나요? Fred가 와시니까 Fred하고 와시의 관계는 무슨 관계? 능동 관계. 그다음에 더카와 와시는 무슨 관계? 수동 관계.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씻겨질 것이다 할때 The car will be washed죠. The car will be washed this weekend by Fred. By Fred this weekend. 자, 그래서 뭐 this weekend를 먼저 쓸 건지 by Fred를 먼저 쓸 건지는 어떻게 이런 것들은 다 뭐, 무슨 시들이기 때문에 어찌 시들입니다, 얘들. In 2005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en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또는 by whom 또는 how. 어떻게 건설됐니? 그 노동자들에 의해. 어떻게 씻겨질 거니? 브래드에 의해. 그러니까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어쨌든 전부 다 무슨 시들이다? 어찌 시들이다. 어찌 시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어찌 시가 여러 개 나왔을 때 일반적인 순서는 뭐라고 했더라? 장, 방, 시, 이라 해서 장, 방, 시, 이. 그렇습니다. 장소, 그러니까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 부사의 일반적인 순서는 장소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마지막에 뭐가 온다?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장방시 이 순서다. 자, 그런데 얘는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디로 보낼 수 있다? 좀더 앞쪽으로 보낼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건설됐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얘를 죄라고 보내서 어떻게 할수 있어? By the workers, 쉼표, the building was built in 2005. 이렇게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야? 2번 같은 경우에 원래는 The car will be washed this weekend by Fred 하는 게 원래 정상이야. 원래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제일 끝에 보내. 근데 Fred에 의해서 씻겨질 것이라는 걸좀더뭐 하고 싶었다?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this weekend가 Fred가 다리를 바꿔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Many balls were thrown이네요. Many balls were thrown. 많은 공들이 던져졌다. Into the basket by Jason을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Jason이 throw many balls into the basket. 오케이. 그래서 이 능동태는 뭔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본문에 보면 원래 문장은 many balls were thrown이죠. many balls were thrown. 그렇죠? 무슨 시제? 언제 던져졌다는 얘기야? 과거에 던져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이슨이 던진 것도 언제라 해야 돼? 과거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throw가 아니고 뭐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이슨 threw many ball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아, 발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Jason threw many balls into the baske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The project can be done. 그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다. In 2 days by me. 나에 의해서 이틀 이내로. 2일 이내에 나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규가 생각할 때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자, 여기서 생각이 막히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뭐 한다? 내가 할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나는 할수 있다.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I can do.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되겠죠. 무엇을 더 프로젝트를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in 그쵸? into days. 아이고, 툴 이상하셨네. into days. I can do the project into days를 수동태로 바꾼 게 프로젝트가 do의 목적어죠. 자, 잘 보세요. 프로젝트가 하다. do the project. 무엇을 하다? 프로젝트 하다. 던진다. 무엇을? 공을. 씻는다. 무엇을? 그 차를. 그 다음에 건설했다. 무엇을? 빌딩을. 전부 다 무슨어가 다 있습니까?
목적어가 전부 다 있는 문장이고,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수동태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The project can be done.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B. 그 자전거는 마이크에 의해서 수리되었다. 일단 끊어읽기부터 하는 게 원칙이죠. 누가? 어떻게? 오케이. 언제 수리됐다? 과거에 수리됐다. 그러면 재영이, 그 자전거가 과거에 수리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면 The bike was fixed by bik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그냥의 올리브유가 뭐한다? 사용될 것이다. 언제? 미래에. 그래서 다음 A lot of olive oil will be used. Okay, for making the fry 하면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그 튀김을 만들기 위하여 to make the fry 뭐 하면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3번 민규 최초의 누가 일단 끊어낼게 누가 최초의 올림픽이 어디서 뭐했다 열렸다 언제 열렸다 과거에 열렸다.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Okay. The first Olympic Games were held in Greece. 그래서 선생님이 The first Olympic Games, Olympic Games 단순지 복순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뭐 나름 이건 복수라고 했는 모양이네요. Okay. 복순지 아니지 좀 있다. 채점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겠죠. 그 다음 4번 누가 먼지가 어디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뭐 할지도 모른다. 운반되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퍼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퍼지다가 영어로 뭐죠? spread죠, spread.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똑같은 문장을 carry 말고 spread로 했을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다은이가 생각할 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Okay, dust may be 뭐라고요? carried to many parts of the world. Okay.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뭐에 대한, 뭐가 없다? by the wind.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by, 뭐가 생겼습니까? by Greek people. 이런 말이 생겼겠죠. 당연하죠. by Greek people.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by her라고 할게요. by her. 그러니까 이거 by, by, by를 왜 하는지는 아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채점. 민규 채점 해줄까요? fixed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repaired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렇죠. 3번에 was다. 또 제 생각은 3번에 뭐. was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제 하나씩 풀이하면서. 그래서 그 자전거가 과거에 수리되었다. The bike.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it was가 맞죠. It was. 그 다음에 repair라는 동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it was repaired by Mi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굳이 없는 fixed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올리브가 사용될 것이다. A lot of olive oil. 민규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렇죠? 그러면 뭐 어쨌든 조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건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It will be used by her죠. 그것이 사용될 것입니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The first Olympic Games. 안만 길어봤자 뭐다? day죠, day. 됐습니까? day죠, day. The first Olympic Games는 day입니다, day. was가 아니면 were가 맞습니다. The first Olympic Games. 는 복수치기로 합니다.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 되는 건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올림픽 게임즈는 복수치기로 합니다. 오케이, 못 믿겠다면 예문을 찾아보면 되죠. 선생님 저런 거 어떻게 조사해요? 여기 보면은 저기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예문 보이죠? The Olympics are on TV라고 돼 있죠.
그렇죠? 뭔 소리야? 그 올림픽은 TV에서 중계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네? 폴트는 원이 아니잖아. 첫 번째인데요. 무슨가? 오케이, 원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The first Olympic Games는 데이 취급합니다. They were held in Greece by Greek people. 그리스하고 그리크는 코리언과 코리아 관계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많은 먼지가 번질지도 모른다. Dust may be carried to many parts of the world by wind. By the wind. 그 바람에 의해서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그 바람이겠죠. 자, 근데 여기 spread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spread의 뜻이 뭐예요? 퍼지다죠. 그러면 spread를 써서 똑같은 문장은 어떻게 됐다? Dust may spread. 이렇게 되겠죠. Dust may spread. Spread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죠? Spread가 뭐 하더라고요? 퍼지다죠. 그럼 먼지가 퍼져지는 거야, 퍼지는 거야.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뭐냐, 얘기는 뭐냐? Dust하고 carry는 무슨 관계? Dust가 carry를 하는 거야, carry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는 무슨 관계지만, 수동의 관계지만, 당하는 관계지만, Dust가 spread를 하는 거야, spread를 당하는 거야, spread를 하는 관계죠. 이런 관계를 보고 능동의 관계라고 한다. 됐습니까? 캐리는 무엇 무엇을 운반하다 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캐리는 무슨 동사에다 또 타동사죠. 스프레드는 무엇 무엇을 번지다야. 누가 번지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사실은 뭐 스프레드를 타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펴 바르다라는 뜻도 있죠. 무엇 무엇을 스프레드 더 버터를 펴 바르세요. 그렇게 쓸 때는 타동사로 쓰인 거고요. 스프레드가 퍼트리다 일 때는 타동사, 번지다, 퍼지다 일 때는 자동사란 말이야. spread가 자동사의 뜻도 있기 때문에 dust may spread to many parts of the world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하지만 carry는 운반하다란 뜻이니까 먼지가 운반을 하는 거야, 운반당하는 거야, 운반당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may be carried 이렇게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y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거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the bike was repaired by Mike. 바이크가 마이크에 의해서, 바이크가 마이크에 의해서 수리가 되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능동태로 바꾸면 마이크가 시제가 과거니까 repaired 무엇을 the bi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Mike repaired the bike. 그다음 계속해서 a lot of olive oil will be used by her를 능동태로 바꾸면 민규 생각엔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will use a lot of olive oil' 해주면 되겠죠. 그녀가 사용할 것이다. 무엇을? A lot of oil을. 그다음에 'The first Olympic Games were held in Greece by Greek people'은 누가? Greek people이 뭐 했다? held 했다. 그렇죠? held 했다. hold에 몇 번째 연속 써야 돼요? 두 번째, 과거형이다. 무엇을? The first Olympic Games를 어디서? In Greece. 이렇게 쭉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ust may be carried to many parts of the world by the wind는 누가? The wind가 뭐할 수도 있다? 운반할 수도 있다죠. 운반할 수도 있다. The wind may carry 무엇을? Dust를. 어디로? To many parts of the world. The wind may carry dust to many parts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능동과 수동을 모두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써라.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 그 다음에 The secretary will copy their pictures. Sam must solve the problem. 그래서 다음 secretary가 뭐지? 오케이. 그래서 민규 맞아? 대형 맞아? 맞죠. Secretary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다? 비서겠죠. The secretary will copy the pictures. 아. 그다음에 Sam must solve the problem. 이런 세 문장이네요. 오케이, 일단 먼저 끊어읽기 해보겠습니다.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 누가 뭐 했다? Brian이 cleaned 했다. 누가 뭐 했다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태. 무엇을? The bathroom. 언제? Yesterday. 그다음 두 번째, the secretary will copy. 누가 뭐 한다? The secretary가 will copy 할 것이다. 무엇을?
The picture를 무엇을 청소할 거다? 화장실 청소. 무엇을 카피할 거다? Picture. 다음 3번. 누가 뭐 한다? Sam must solve. 무엇을? The problem. 1, 2, 3 문장의 공통점 전부 다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1번. 다음. 재영.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bathroom was cleaned by Brian yesterday. The bathroom was cleaned by Brian yesterday.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규, the secretary will copy the pictures를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바꾸면. 'Pictures will be copied by the secretary.' 맞아요? 여기 쓴 거? 와이를 아예 고쳐야 돼? 계속 머리 쳐박고 있길래 한번 속여 먹으려고 했다. 안 속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Sam must solve the problem을 수동태로 바꾸면 더 problem 이상할 수 있는데 택 봐주시고 problem must be solved by Sam. 그러면 재영이 채점 The bathroom was cleaned by Brian yesterday. The picture will be copied by the secretary. The problem must be solved by Sam. 채점 다 맞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음악이 밴드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민규 생각할 때 음악이 연주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Music was played. 그다음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By ban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집은 곧 팔릴지도 몰라. 다음 The house may be sold soon.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재형, 채점. 뮤직 was played by band. The house may be sold soon. 다 맞았어? 하나 틀렸죠. sold가 틀린 거 sold를 어떻게 할 건데? 민규 생각 1번에 틀린 거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감으로 합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끊을게. 음악이 과거에 연주됐다. Music was played. 밴드에 의해서 by band. 그다음 그 집이 팔릴지도 몰라. 팔릴지도 몰라라면 팔다라는 말로 도움 되겠죠? 팔다가 뭐예요? sell이고 sell의 3단변신 sell sold sold다. 그러면 the house may be sold 금세 soon. 이거 틀렸을까? 여기 어나 도를 써줘야 되겠죠. Music was played by a band, by the band. 명사를 이렇게 쓰는 일은 잘 없죠. 잘 추상 명사가 아닌 경우에 빼고는 Lo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런 표현일 때는 the love나 a love 하지 않죠. 하지만 band는 분명히 보통 명사고 셀수 있는 녀석이니까 어나 도를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잘했습니다. Music was played. 과거에 연주했다. By a band. 어떤 밴드에 의해서. The house may be sold. 그 집은 판매될지도 몰라. Soon. 금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었는데요. 수동태는 비동사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그러면 1번. 여기 체크 표시 왜 해놨지? 아, 능동태로 바꾸라는 거였구나. 오케이. 1번, 뭐, 일단 1번 문장 가지고 만들고 싶은, 일단 해석해보면 1번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 해석은 재용아, 뭘까? 해석이 뭘까? 커피는? 추운 나라에서 자라지 않는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거 문제 풀이하기 전에 내가 grow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해준 적 있죠. 그렇죠. grow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부터 하면 뭐 하다? 자라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재배하다란 뜻도 있다. 키우다란 뜻도 있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grown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커피가 뭐 되지 않는다는 얘기하란 말이야. 재배되지 않는다를 말을 만들어 말이죠. 커피가 재배되지 않는다를 영어로 하면 Coffee is not grown in cold countries by farmers. 농부들에 의해서 추운 나라에서는 재배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tatue of Liberty가 보이고요. By Americans, not built was가 보여. 그러면 일단 민규, 이 문장이 완성됐을 때 우리말 뜻은 뭐지?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인들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았다. 있습니까? 오케이. 미국인이 건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을.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인이 짓지 않았다. 이러면 능동태적 해석이죠. 우린 지금 수동태를 배우고 있으니까 수동태는 수동태답게 일단 해석해야 됐습니다. 물론 그 뜻이나 같지만 수동태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문장의 뜻은 자유의 여신상이 건설되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 미국인들에 의해. 이렇게 일단은 직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면 The Statue of Liberty was not built by Americans.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은 The telephone 보이고 by Thomas Edison 뭐 invented not was 등이 보이는데 완성됐을 때 우리말 뜻은 오케이. invent 뭐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휴대폰 아니고요. 전화기입니다. 그냥. 오케이. 그래서 전화기는 발명되지 않았다.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 전화기 발명한 사람 누구죠?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 문장,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되지 않았다는 문장 완성시키면 was not invented by Thomas Edison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smartphone 어쩌고저쩌고 by 삼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재형, 이 문장 완성됐을 때 우리말 뜻은 뭐? 이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은 삼성에 의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완성시키면 This smartphone is not made in Korea by Samsung. 오케이. 계속해서 The dishes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by my sister. 그러면 민규, 이 문장이 완성됐을 때 우리말 뜻은 뭐? 그 접시들은 오케이. 그 접시들은 나의 여자 형제에 의해서 씻겨지지 않았다. 설거지되지 않았다. 그것을 완성시키면 The dishes weren't dishes washed by my sis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뭐 틀릴 거 없고요. 되게 쉬운 문장이죠. 자, 근데 1번 문장 다시 돌아가서 자, grow가 자라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커피는 추운 나라에서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커피가 지금은 coffee is not grown 하면 커피가 재배되지 않는다지만
grow가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라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커피가 안 자랍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뭘까? 커피가 추운 나라에서 자라지 않는다를 표현하면 커피는 안 자랍니다. 그렇죠. Coffee doesn't grow. 어디에서? In cold countries. 해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두 문장이 모두 가능한 이유는 왜 그렇죠? Coffee doesn't grow in cold countries. 해도 뭐,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전, 물론 해석은 좀 다르지만, Coffee is not grown in cold countries. 해도 결국 뭐 해석은 다르지만 전달하는 의미는 똑같죠. 왜이두 문장이 모두 가능하죠? 오케이. 왜두 문장이 모두 가능해요? Grow가 자라다라는 뜻도 있고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두 문장이 모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hange의 뜻이 뭐야? change. 바꾸다도 되지만 바뀌다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런 비슷한 거로 hurt도 있습니다. hurt 뭐 하다죠? hurt 아프게 하다도 되고 아프다도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을 보고 능동과 수동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그렇게 모아놓고 따로 익히기도 합니다. hurt, change, 그 다음에 뭐 grow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는 과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offee is not grown in cold countries by farmers를 능동태로 바꾸면 민규 어떻게 될까? Farmers, 뭐, 커피, 인, 콜드,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자, 앞부분에, 자, 뜻을 생각하세요. 커피가 재배되지 않는다란 말은 농부들이 재배하지 않는다죠. 맞습니까? 오케이. 농부들이 재배한다는 뭐예요? 농부들이 재배합니다. Farmers grow 하면 되겠죠. Farmers grow. 농부들이 재배합니다. Farmers grow. 그럼 여기다 not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Farmers don't grow죠. Farmers don't grow. 농부들은 재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커피를. 어디에서는? In cold countries. 민규,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영, The Statue of Liberty was not built by Americans를 능동태로 바꾸면 Americans didn't build The Statue of Liberty. 그렇죠? Statue of Liberty. 그래서 미국인들이 건설하지 않았다. 과거에 건설하지 않았다. Didn't build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대충 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Thomas Edison이 발명하지 않았다. 과거에 발명하지 않았다니까? Didn't invent 하면 되겠죠. Didn't invent the telephone. Thomas Edison didn't invent the telephone. 그러면 뭐 마지막 문장. 민규. My sister가 설거지 안 했다니까 과거 아니까 didn't wash 하면 되겠죠. Didn't 뒤에 동사 원형 didn't wash the dishes.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A, 1번, A, B, 뭐 다음 되겠네요. 재영. 'Was paper invented in China?' 그랬더니 그렇죠. Was it invented? 그것은 발명되었니? 이 말이죠. Invented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뜻이 뭐인 어떤 시 발명되어진 페이퍼가 발명을 해 발명당해.
그래서 페이퍼와 인벤트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하는 관계, 당하는 관계? 당하는 수동의 관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고, be 동사 사용하고 시제가 과거니까 was it invented in China? Was paper invented in China? Yes, it was invented in China.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민규 안 들렸어? 첫 번째 뭐? Was this picture painted by Van Gogh? 그랬더니 No, it wasn't. 그렇죠. Was painted. Paint 뭐 하다? 그렇죠. 그리다 하면 되겠죠. 그리다. 그러면 picture가 페인트를 해, 페인트를 당해. 그렇죠. 그래서 능동의 관계가 아닌 수동의 관계다. 그래서 was this picture painted? 그려졌니? 당연히 그림이 그려지려면 언제 그려진 거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의문문이니까 was it painted by Van Gogh? No, it wasn't painted by Van Gogh. It was painted by Picasso. 피카소 여기에서 그려졌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다음. When was Diet Coke introduced? When was Diet Coke introduced? It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80s. 됐습니까? 언제 다이어트 콜라가 소개되어졌니? 말이죠. Introduce. 뭐하다? 소개하다. 그럼 다이어트 콜라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거야? 소개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당하는 거죠. 능동의 관계가 아닌 수동의 관계다. 그래서 다이어트 코크 was introduced. 다이어트 콜라는 소개되어졌다. 자, 근데 여러분은 이제 introduce라는 말을 소개하다로만 알아두지 마시고요. introduce의 또 다른 뜻 하나 알아드리겠습니다. introduce는 소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입하는 게 뭔지 알죠? 뭐 새로운 설비를 introduce하다. New equipment를 introduce 하다, 도입하다라는 뜻입니다. It was introduced는 그것은 소개되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것은 도입되었습니다. 시중에 나왔습니다. 이 뜻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1980년대 초반에 뭐였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꿔라. This said poem was written by mine. 일단 누가 뭐 되어졌답니까? 이 슬픈 시는 쓰여졌다. 누구에 의해서? 마이크에 의해서. 그럼 안 쓰여졌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was not written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쓰여졌니 하고 싶으면, was this sad poem written? was it written의 구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was this sad poem written? written by Mike 하고 반드시, 물음표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Was this sad poem written by Mike? Yes, it was. No, it wasn't. 그니까, this art gallery is closed. 그래서 이 미술관은 뭐 한다? 그렇죠. Close, 뭐 하다? Close, 뭐 하다? 문을 닫다죠. 닫다. 폐쇄하다. 그러면 갤러리가 폐쇄를 해, 폐쇄당해. 폐쇄 당하죠. 뭐 아트 갤러리 미술관에 돌아다니면서만 문을 닫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클로즈를 하는 게 아니고 아트 갤러리 클로즈를 당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so 여기다가 not 넣으면 어떻게 된다? is not closed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묻는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s this art gallery closed at 5 o'clock by them? 하고 반드시 물음표 됐습니까? 물음표 다 하셨죠? In this art gallery closed at 5 o'clock by them.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첫 번째 this sad poem부터 와서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를 능동태로 바꾸면 마이크가 썼다죠. 마이크가 썼다. 마이크 그렇죠. 마이크 wrote 무엇을? this sad poem 그렇죠? 그럼 여기다 not 넣으면 마이크가 안 썼다가 되겠죠. 마이크가 안 썼다. 마이크 그렇죠. didn't write this poem. 그 다음에 마이크가 썼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id Mike write 하면 되겠죠. did Mike write this sad poem? 그러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art gallery is closed at 5 o'clock by them. they
일단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능동태 they. they가 뭐 한다? they close. 시제가 현재니까 they close. 무엇을? this article이 at 5 o'clock. 거기다 not 넣으면 they. 그렇죠. They don't close this article at 5 o'clock. 물으면 그들은 닫니? 그렇죠. Do they close this art gallery at 5 o'cloc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다음 문장들을 영어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신발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문장. 재형. This shoes were not made by him. These shoes were not made by him. 그럼 계속해서 민규, 언제 그 이메일이 보내졌니? When did the email sent? When did the email sent? 아, 누구에 의해서 그 이메일이 보내졌니? 빨리 하세요. By whom was the email sent? 오케이, 그래서 채점 민규 두 개가 틀렸다. 네? 두개 틀렸습니까?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뭐가 틀렸습니까? This shoes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디스 슈즈가 아니고 뭐예요? 디즈 슈즈죠. 디즈 슈즈 were not made by him이라 했죠.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어. 디스 뒤엔 단수 명사 올수 있죠. 디스 뒤엔 단수 명사. 디즈 뒤엔 복수 명사. These shoes weren't made by him. 좀 이따 능동태로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틀렸나요? 어제가 아니고 이드다.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한테 다음 누가 딱밤을 두 대씩 맡기고. When was it sent죠? 언제 보내졌니? When was it sent? 그게 언제 보내졌니? 무슨 디드야, 디드는? 이 수동태라며. 그러면 여기에 be 동사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When was it sent? When was the email sent? 언제 보내졌어? By whom was the email sent?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의문문에서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지 저 시서가 앞에 있는 게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친다? Whom 또는 who was the email sent by? 이렇게 합니다. 가 누구에 의해서 Who was the email sent by? 누구에 의해서 걸렸니?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These shoes were not made by him은 그가 언제 안 만들었다? 그럼 그가 과거에 안 만들었다는 뭐야? He 그렇죠. He didn't make 무엇을 These shoes.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능동태로 바꾸면. 원 the email sent 문구로 바꾸면 오케이. 내가 이 문장 when was the email sent를 능동태로 바꾸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한테 뭘 물어봐야죠. 그렇죠. by whom이라고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니 마음대로 왜 you를 왜 넣었냔 말이야. 됐습니까? 만약에 by you가 생기면 when was the email sent by you였다면 when did you send the email로 바꿀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왜 이따구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문구체를 만드느냐.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은 누구에 의해서 그 이메일이 보내졌냐죠. 한번에 다 써볼게요. 이거를 능동태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똑같잖아. 누가 그 이메일을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누가 보냈니? 누가 보냈니? 누가 보냈니가 뭐예요? 누가 보냈니? 그렇죠. Who sent? 무엇을? This email. 그렇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you를 왜 넣습니까? 자, 여기는 by 행위자가 뭐로써 들어가 있는 거야? by 행위자가 의문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by 행위자가 있는데 의문이야. 그 없는 이유를 불러올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 이메일은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냐면 누가 보냈니 이 말이잖아. 그럼 누가 보냈니는 뭐가 뭐인 의문 만들면 돼? 뭐가 뭐인 의문 만들면 돼?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 만들면 되잖아. Who sent the email? 그럼 who sent the email이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Who sent the email?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죠. 누가 보냈니고 그 다음에 the email이 뭐야 목적어잖아. 그러면 그 이메일은 보내졌습니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이메일이 보내졌습니까 만들기 힘들면 그 이메일이 보내졌다부터 먼저 쓰면 되겠죠. 그럼 그 이메일이 보내졌다. The email was sent. 내가 필요한 건 뭐니까? 묻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Was the email sent? 보내졌니? 그쵸?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 By whom? 그쵸? 근데 이게 궁금한 거니까 얘를 통째로 어떻게 보내기도 하고 By whom was the email sent? 하기도 하고 whom으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Who was the email sent b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 됩니까? 잘 모르겠죠. 그 창문은 누구에 의해서 깨졌니?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은 누구에 의해서 깨졌니를 만들기 힘들면 그 창문은 깨졌다 누구에 의해서 이 순서대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 창문은 깨졌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니까 the window was broken. 누군가에 의해 by whom인 거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문장이니까 it was broken 부분을 의문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It was broken을 그것은 부서졌다를 만든 뭐 Was it broken?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누구에 의해? 그래서 그 창문 누구에 의해서 깨진 거야? By whom was the window broken? 또는 who was the window broken by가 될 거고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깼니? Who 그렇죠 broke 무엇을 더 윈도우 이렇게 윈도우 됐습니까? 대형이 소화 중? 소화 중이야? 고민 중? 어렵다 중? 뭔 소린지 모르겠다 중? 구미 중? 고민 중? 오씨 표정이 존나 심각해. 왜? 고민이 생겼어, 갑자기? 수동태에 대한 회의가 생겼어? 계속 가도 되겠어? 또 어지러운 모양이네. 자, 계속해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좀 어려운데요. 잘 해오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못했다가?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A new job was given more Daniel by his boss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완성시켰을 때 무슨 뜻입니까, 민규? 이게 완성되었을 때 우리말 뜻은 뭘것 같아요?
모르겠다. 제 형이 생각에는 이게 완성됐을 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적어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으니까 수동태 배우고 있으니까 해석도 직역으로 어떻게 수동태스럽게 하냐 그랬죠. 물론 그 뜻이 맞죠. 그의 데니엘의 상사가 사장이 데니엘에게 새로운 직업을 새로운 할 일을 주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얘를 수동태스럽게 하면 새로운 일이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누구에게? 데니엘에게 끊어읽기를 표시하면 새로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A new job was given. 데니엘에게, 그의 사장에게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내용? To Daniel 해야 될것 같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new car was bought on her by her aunt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이게 완성됐을 때 뜻이 뭐예요? 새로운 차가 구매되어졌다. 그럼 뭐? 그녀를 위해. 누구에 위해? 그녀의 고모인 무슨 고모에 위하여. 아이고, 고모, 착한 고모네. 그렇습니까? 헤이, 니네 고모도 그럴까? 헤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그래서 뭐다? 폴다. 그래서 민규 채점 다 맞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쉬운 거 했으니까 민규가. 그래서 능노트도 민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이, 그래서 예. This was Yes, was give a new job to Daniel.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거, 능동태. Her aunt. 이드 바이 원투 보트 헐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잘했죠. Her aunt가 뭐했다? Both 했다. 무엇, 누구에게 사용식으로 표현했네요. Her에게 the new car. 자동으로 첫 번째 건 틀렸죠. 그렇죠? 예. 이 문구의 뜻이 뭐하래? 그의 틀린 이유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his boss가 뭐했다? 주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주었다일 리는 없죠. 그렇죠. 우리 중1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his boss가 주었다가 뭐예요? his boss가 gave 했다. was given이니까 능력을 말하고 gave 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틀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를 뭐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 Daniel's boss gave a new job to him. 맞잖아. 그렇죠? 자, 어떻게 앞에 나온 거 대신 대명사가 나온 거야. 뒤에 나온 거 대신에 앞에 대명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맞겠죠. 데니엘의 사장이 주었습니다. 무엇을 언제자로 누구에게 to 데니엘.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새로운 거좀 업어가시기 바래요. 매 수업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민규가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어느 부분에 수동태, 능동태 왔다 갔다 할때 동사 부분에 재미로 장식으로 비동사를 왠지 넣어야 될것 같은데 뜻을 생각해보고 뜻을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 할 때는 be given이야. 근데 이걸 능동태로 바꿀 때는 줬다 할 거야. 줬다. 알겠습니까? 자, 문법은 어떤 학문이다? 위계적 학문이라고 하죠. 위계적 학문. 위계적 학문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더라?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르는 학문이란 뜻이라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1 때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 부정문,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 부정문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didn't 뒤에 동사 원형사 didn't go, didn't give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수동태의 부정문의 수동태의 능동태 전환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서술형 문제에 분명히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라는 게 이번 학기에 나오게 될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뭐두 가지 가장 핵심되는 몇 가지 뭐몇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내가 지금 보는데 첫 번째는 현재 완료 시제를 완성하는 거. 두 번째 수동태를 새롭게 배우는 거. 세 번째 관계대명사를 완성하는 거. 이세 가지가 2학년 2학기 때 가장 핵심되는 목표고 사실 이세 가지가 영어에서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들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뼈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자꾸 시켜보면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거 다시 해보는 거야. 새롭게 배운 뭐 위에, 뭐 위에다가 수동태라는 거 하고 이제 섞어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배웠던 거지, 민규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요. The dad made us some sandwiches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근데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1, 2, 3은 원래 지금 몇 형식의 수동태야? 아니죠. 사형식이죠, 사형식. 사형식은 왜 사형식으로 한다? 뭐가 두 개라서? 그렇죠. 목적어가 두 개라서. 그렇죠. 근데 목적어가 두 개다 그랬는데 수동태는 뭐가 주어되는 거다? 목적어가 주어된다면 사형식은 수동태가 능동태 하나에 수동태 몇 개일 수 있다? 두 개일 수 있다라고 했죠. 두 개가 된다라고 안 했습니다. 두 개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 어떨 때안 된다? 뜻이 이상 뭐세 가지가 안 되면 세 가지가 되면 안 되죠. 첫 번째 인신매매범이 되면 안 되죠. 두 번째 신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죠? 뭐 인간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되지 말자. 식인종이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B의 1번 That made us some sandwiches인데요. 얘를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우리말 뜻이 뭐겠어요? 다음. 샌드위치 몇 개가 만들어졌다. 아빠에 의해 우리를 위해. 그니까 우리를 위해 아빠에 의해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니까 어쨌든 걔를 그러면 수동태 문장을 완성하면 약간의 샌드위치가 언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 일단 첫 번째 토막이죠. 끊을게. 약간의 샌드위치가 만들어졌다? 샌드위치는 대충 쓸게요. Some sandwiches were made. 왜? For us. 행위자. By dad. Some sandwiches were made for us by da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원래는 얘도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니까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we were made 하는 순간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빠가 신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한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던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뚝딱뚝딱 이렇게 조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말잘 듣는 딸을 주문해야지 이러면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조립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렇게 태어난 거지.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재형 Mom bought me a new computer의 수동태 해석은 새로운 컴퓨터가 뭐 순서 상관없어. 나를 위해 엄마에 의해 사졌다 이 말하고 싶지. 구입되었다 하면 되겠지. 새로운 컴퓨터가 구입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엄마에 의해 이런 순서죠. 첫 번째 토막 새로운 컴퓨터가 구입되었다. 어느 컴퓨터 대신 쓰게 어느 컴퓨터 was bought B-O-U-G-H-T 어느 컴퓨터 was bought for me m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she가 cooked 했습니다. 누구에게? her son에게. 무엇을? the steak를. 그녀가 아들에게, 아, 그녀의 아들에게 스테이크를 요리해 줬다. 그러면 이 수동태 해석은? 요리했다를 요리되어 줬다가 핵심인 거죠. 그럼 누가 요리되어 줬다? 스테이크 요리되어 줬다. 그녀의 아들을 위하여, 누구에게? 예. 그러면 스테이크가 요리되었다가 첫 토막이죠. 그 스테이크가 요리되어졌습니다. The steak was cooked. 왜? For her. 그다음, by her son. 오케이.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지금 갑자기 요리한 사람이 누구로 바뀌었어? By her son, 누구에 의해? For her son, for her son, by her. 내가 말했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알겠습니다. 실수죠, 그쵸? 실수. 단순 실수. Okay, the steak was cooked for her son, 그녀의 아들을 위해, by her, 그녀에 의해.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로 바꿔라 했는데, 이번에는 능동태의 동사가 뭐랑 뭐가 보입니까? told와 ask가 보이죠? ask. tell과 ask가 보이죠? tell과 ask. 그럼 be told는 모두 될수 있고, 모두 될수 있다는 뜻과 be told가, be told의 두 가지 뜻. be told, 들었다 하고, 그 다음에 전달되어 온다.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다. 둘다 be told가 표현할 수 있다면 be told. 듣다. 어떤 이야기가 전달 당하다. 전달되어 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asked는 무슨 뜻일까? be asked.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다도 be asked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질문되어 지다도 be asked란 말이야. 얘는 둘 다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be given은 뭐 뜻되고, 뭐 뜻되고, be given. 어떤 사람이 물건을 받다도 되고, 어떤 물건이 주어지다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be shown은 뭘까? show AB라고 하기에는 문제의 show AB가 뭐였어? A에게 B를 보여주다였죠. 그럼 be shown은, 그렇죠. 보다도 되고, 어떤, 뭐, 연극이나 쇼 같은 게 공연되다도 되겠죠. be taught는. 어떤 사람이 앞에 오면 어떤 사람이 배우다 또 되고 어떤 과목이 어떤 학문이 가르쳐지다도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 teach, show, give, tell, ask 얘들은 간접 목적어도 주어가 되고 직접 목적어도 주어가 된다. 사람도 주어가 될수 있고 사물도 주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수동태에서. 근데 아까 전에 했던 식인종이 된다든지 인신매물이 된다든지 뭐 사람이 구입되어졌다 이건 안 된다. 안 그러죠. 뚝딱뚝딱 여러분 조립하는 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C 대응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비교해야 되느냐? B하고 C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B는 동사가 make랑 buy랑 cook이었어요. 얘들은 어떤 물체만이 요리되어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고 구입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be told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듣다도 되고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란 말이에요. B하고 C에서. 그러니까 C에서 문제가 좀더 있어야 되는데. 한이 모자라고요. 문제를 못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동사를 몇개좀 여러분들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 뭐도 있고 쇼도 있고 티치도 있고 그 다음에 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드. 비샌드는 비샌드 앞에 사람이 오면 어떤 물건을 받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비에 빠진 동사로는 뭐가 있느냐? write가 있습니다. write. 사람이 글씨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수동태로 쓰일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뭐 letter was written 이런 건 되지만 the book was written 이런 건 되지만 she was written 하면 뭐 그녀를 갑자기 책 속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되돌아가서 Andy told them a scary story. 일단 능동태죠. 끊어읽게 보면 누가 뭐 했다? Andy가 told 했다. 이야기해줬죠. 누구에게? them에게. 무엇을? scary story.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Andy가 그들에게 해줬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과거에 들었다. 그렇죠. They were told.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죠. What? A scary story.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을 tell을 한 행위자 by Andy. They were told a scary story by Andy.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말이죠. 언제 전해졌어요? 과거니까 a scary story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it was, 그렇죠. It was told. 그 다음에 먼 them. 그렇지. 여기서 to them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Andy. 그 말씀 드렸죠. A scary story was told to them by Andy. 소화 잘 되고 있어? 여기 관광 오신 분 아닙니다. 됐습니까? 뭉쳐야 뜬다. 여러분 단체 관광 와서 지금 그리스 관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 그리스가 아니고 어디? 수동태 나라죠. 됐습니까? 수동태 나라에 관광객처럼 계시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벌드에 왔는 것처럼 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Tulloch asked me a hard question. 일단 능동태 뜻 누가 뭐 했다? 툴럭 씨가 물었죠. 그렇죠. 정강이를 물었습니까? 비밀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툴럭 씨가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했습니다. 그럼 나는 질문을 받았다 하면 되겠죠. 나는 과거에 질문 받았다. I was asked. 자, 끊어읽기라는 게 수동태에서도 참 중요하죠. I was asked.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A hard question. 그 다음에 by Mr. Tulloch. I was asked a hard question by Mr. Tulloch.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k가 이 문제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쵸? ask가 이거 두 가지 수동태에서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질문되어졌습니다. A hard question was asked. 뭔 미? Of me. Of me. 그 다음에 행위자 by Mr. Tulloch. Ask가 이 문제에 나온 이유가 뭐죠? 그렇죠. Ask A, B는 사용식인데 사용식을 3명씩 전화할 때 Ask B. of A 한다. 됐습니다. 그 슬리퍼 신고 오신 아저씨, 관광 오신 아저씨, 산보 나온 아저씨, 소화 잘 되고 있나요? 수동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 한글이 너무 한글스럽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스럽게 하겠습니다. 누구는? 우리는 누구에 의해? 미스 밍에 의해 무엇을 중국어를 뭐 받는다? 가르침 받는다. 됐습니까? 우리는 가르침 당한다 이 말이죠. 무슨 시제로 가르침 당한다? 그렇죠. 배웠다야 배운다야. 배운다면 무슨 시제인 것 같아? 현재 시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운다? We are taught. 첫 토막이죠. 우리는 배운다. We are taught.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 Chinese. We are taught Chinese. 그 다음에 행위자 by Miss Ming. We are taught Chinese by Miss Ming.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Chinese도 주어가 될수 있나요? 그렇죠. 중국어가 가르침 당한다. 가르친다. 뭐, 이렇게 교수 된다 하면 되겠죠. 뭐. 중국어가 가르쳐 준다고 해볼까요? 중국어가 가르쳐 줍니다. Chinese is taught. 그 다음에, 뭔 어스죠? 그렇죠, to us죠. Chinese is taught to us. 어이, 빨리 와! 자꾸 귀에 쳐져 있지 말고. 신과 함께 한번 찍을까?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어떡해? 자, 빨리 총 들고 따라와! 정신 차리고 여기서 쓰러져 있으면 안 돼. 빨리 따라오라고. 알았어? Chinese is taught to us by Miss Ming.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하는 거 비슷한 거야.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보고 날씨 좀 더워. 여기 있으면 안 돼. 뛸때 같이 뛰어.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김밥. 자, 너무 한글스럽게 써 있죠. 알겠습니까? 누가 김밥이 누구에 의해, 형에 의해, 누구를 위해 뭐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그러면 김밥이 언제 만들어졌겠어? 그렇죠. 김밥이 과거에 만들어, 첫 토막이죠. 김밥이 과거에 만들어졌다? 김밥 was made. 해도 되고, cooked 해도 되겠죠. 김밥 was made. 김밥 was cooked.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나죠. 그렇죠. Mummy. 그렇죠. For me죠. For me. 김밥 was made for me. 김밥 was cooked for me. 그 다음에 행위자. By my brother. By my bro. 아. Kimba was made for me. Kimba was cooked for me by my bro. 아.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 문제를 풀면서 뭘 생각하게 됐나요? 엄마가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자, 내가 수동태라는 파트를 사실은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언젠가 수동태 가르칠 때 이거 꼭 써놓을 거야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한테 사실 세뇌시켰던 거 하나가 있는데요. 동사의, 그렇지. 동사의 세번째 단어 뭐라고 일단 맞긴 어떨 수가. 어떤 시즌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건가? 기본적인 건다 있어. 비동사에 가지고 묻는 문장, 못 만드는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가 나누는 방법,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걔를 가지고 누가 뭐 한다고 바꿀 때는 비동사 필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나는 없거나 할 때는 don't, doesn't, didn't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묻는 걸할 때는 do you, 뭐, did you,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집에 가야 오케이? 네가 주로 틀린 게 없는데요. 이 동사를 자꾸 상징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능동이 누가, 자, 봐봐. 누가 뭘 한다라고 하는지, 누가 뭐 되어진다라고 하는지를 네가 가진다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가야겠는데. 알겠어. 술 마시겠다. 그렇게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뭐 마음 편하게 할 때는 사물이 주어가 되는 걸다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걱정은 없겠죠. 틀릴 걱정은. 하지만 사람이 주어가 되기도 합니다. Be given, 받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Be taught, 배우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는 오늘 새롭게 나갈 차례인가요? 여기 설명할 차례죠? 설명했나요? 아, 했네요. 새로 갑니까? 예.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그러면 아는 것처럼 새록새록 하면, 간단하게 보면, 일단 call AD입니다. 오형식. So, she is my aunt Jenny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주어라고 한다 했죠. 얘를 끊어 읽게 해보면, 이렇게 끊기지만, 얘는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건 사형식하고 끊기는 건 모양이 비슷하죠. 하지만, 왜 비슷하면 하냐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 건 똑같아. 근데 우리가 불렀어. 누구를 뭐라고? 그녀를 앤트 제니라고 불렀어. 그러면 앤트 제니에게 아니 그녀에게 앤트 제니를 불러주었다 이런 게 아니죠. 이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 해줬다가 아니고 얘가 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 오형 사형식하고 오형식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될수 있는 건 이거에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는 불립니다. 뭐라고 불린다? 엔트 제니라고 누구에서 by us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엔트 제니 중에서 엔트 제니 was called her 이건 안 되잖아요. 엔트 제니는 그녀라고 불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녀가 엔트 제니라고 불린다. 그다음 두 번째는 ask A to do입니다. ask A to do, ask A to do인데 ask A to do의 ask는 묻다가 아니고 요청하다니까. 네가 요청을 받았다가 되는 거죠. You were asked. 이 부분의 뜻이 너는 요청받았습니다. 뭐 하는, 친구정사의 명사형으로 그대로 온단 말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 그대로 쓰고, 그들에 의해. 어? 그 다음에 이건 쓸데없는 얘기죠. 그래서, 자, 끄덕이 해보면 되겠죠. 그때는 그들의 돌리라고 이름 지어졌다. 누가?
토끼가 누구에 의해 무엇 뭐 당했다? 시제는 그렇죠. 그러면 그 토끼가 이름 붙여줬습니다. The rabbit. 그렇죠. The rabbit was named. 뭐라고? 돌리라고. 누구에게? By them. 그럼 얘를 능동태로도 바꿔보라 했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불렀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 이 부분을 잘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불렀다. They named. 이름 붙였다. 누구를? 그렇죠. The rabbit을. 뭐라고? 돌리. The rabbit, 돌리. They named the rabbit Dolly. 하면, so the rabbit was Dolly. 라는 5형식 문장인 거죠. 능동태일 때. They named the rabbit Dolly. The rabbit was named Dolly by them. 됐습니까? 그래서 call AB, name AB. 특징은 5형식에서 A도 명사, B도 명사인 5형식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의사에게서 쉬라는 충고를 들었다. 누가? 그가. 누구에 의해서? 위에서 뭐 하라 는 것을 쉬라 는 것을 뭐 했다 충고 들었다 언제 들었다 그렇죠 그럼 그는 과거에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he was advised 그러니까 he advised 하고 he was advised는 천지 다른 뜻이죠 he advised는 뭔 뜻이야 그가 충고를 했다죠 근데 he was advised는 완전 다른 뜻이죠. 그가 충고를 받았다. 뭐 하라는 것? To get some rest 하라는 것을. 누구에게? By the doctor. 그러면 민규 누가 뭐, 능동태로 바꿀 때 누가 뭐 했다? 어,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누가 뭐 했다? 그렇죠. 언제 충고했다? 과거에 충고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의사가 과거에 충고했다. 그렇죠. The doctor advised. 이번에 구조는 advise A to do의 구조죠. 그렇죠? 그럼 A 자리에 누구? him. 뭐 하라는 것? 그렇죠. to get some rest. 이렇게 하면 능동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능동태 다 써왔죠? 그렇죠. 숙제로 됐으니까. The doctor advised him to get some rest. 왜 빙긋이 웃는데? 열심히 했을, 과거에 네가 이 숙제를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참 힘들었었지 이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겁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He made me happy easily 네요 He made me happy easily 누가 뭐 했다? He가 made 했대죠 누구를? 꿈을? me를 어떤 상태로? happy한 상태로 어떻게? 쉽게 그럼 쉽게 행복한 이야 쉽게 만들었다야 그렇죠. 이즐리가 하는 일은 그냥 메이드를 꾸며줄 뿐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는 나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뭐 간지럽히거나 그런 얘기는 간단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되어진 사람, 이번엔 만들어졌다가 아닙니다. 되어졌답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 그럼 누가 되어졌다야? 내가. 그렇죠. 내가 언제 되어졌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되어졌다. I was made. 여기에서 made는 뚝딱뚝딱 그게 아니야. 됐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I was made. 다음에 뭐 쓸까? 그렇죠. 어떤 happy. I was made happy. 이 순서는 꼭 지켜야 돼. 여기에서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건 이거야. 여기까지. I was made happy. 됐습니다. I became happy. 됐습니다. 나는 행복한 상태가 됐다. 그 다음 뭐 쓸래? 그렇죠. 이질리 하면 되겠죠. 어떻게 이질리 하게? 누구에 의해? By him. I was made happy easily by him.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왜? 수정이 못했어. 몰랐어. 수정이 몰랐어. 수정을 못했어. 그럼 맞아야 되겠고. 레벤데트 아까 주문했다. I was made happy.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졌어요. I was made happy. easily by him.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We told Bob to exercise. 일단 구조가 뭐야? Tell A to do죠. 그렇죠. 네? Tell A to be입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Saying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말했다? 누구에게? 밥에게 뭐 하라고? 운동 좀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밥은 운동하라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죠. 밥은 들었다. 운동하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 우리에 의해. 그럼 밥은 들었다. 그렇죠. Bob was told what? 그렇죠. 운동하라. 누구에게? But were taught to exercise by us.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call a petrol station, petrol, they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이런 말이야. 그들이 뭐 한대요? 부른대죠. 뭐를? petrol station을 부른대죠. 뭐라고 부른대요? gas station이라고. Where? In America.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불림을 받는 건 뭐야? gas station이야, petrol station이야? 그래서 그럼 petrol station이 언제 불린다? 오케이. 이게 콜이 과거였군요. 그래서 petrol station이 언제 불린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petrol station 대충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리면 petrol station is called what? a gas station. Where? In America. By whom? By Americans. By them. Americans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 이거였죠. 그러면 a petrol station is called a gas station. A petrol station is called a gas station. Petrol station is called 불린다 gas station. 어디서 in America에 누구에게 by them은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아메리카에서니까 당연히 누구에 Americans에 의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 다음 관로안의 말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도 보이고, to stop surfing도 보이고, what to do. 자, 이게 완성되었을 때 무슨 뜻이겠어요, 다음? 누구는 뭐 했대요? 난 들었대죠. 뭘 들었는데? 그렇죠. 나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는 말을 그에 의해 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토막으로 하면 첫 토막. 난 들었다. 이 말이죠. 난 들었다. I was told what?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이게 원래 한 토막이죠. 떼놨지만.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 대신 쓰겠습니다. 네. 누구에 의해? By him. I was told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by him. 됐습니까? I was told, 난 들었어요. 뭐를 들었는데?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하라는 것을. 누구에게? By him. 됐습니까? 그럼 민규야,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우리말로 먼저, 누가 뭐 했다? 내가 말했습니까? 그가 말했죠. 그가 말했죠.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나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 는 것을 말했죠. 그럼 그가 말했다. He told 했죠. 누구한테? Whom? Me. What? 그렇죠. He told me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그렇습니까? 숙제도 안 해봤으면서 계속 뚫래뚫래 불안한 너의 그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날 전쟁 같은 수업 넌 불안하니까 수업에 집중 못하니까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응? 노래 되게 잘하죠. 왜 웃는데? 되게 잘하잖아. 그쵸? 여기 완전 가수 왕국으로 뺨 때릴 정도로 그쵸? 민구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런 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의 2번. 집중해서 봐. 내가 너한테도 질문을 할 거니까. 뭐 사장님이 그래.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게나. 뭐 이런 자세로 앉아있어. 자, C의 2번. 이거 가지고 완성된 문장 무슨 뜻이야? 돼요? 그는? 그렇죠. 그는 그에게를 이렇게 따뜻하게 했다 하면 틀리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당한테 배우고 있어, 당한테. 그쵸?
그가 뭐 당했다? 지켜졌죠, 지켜졌죠. 어떤 상태로 지켜졌겠어? 따뜻한 상태로. 누구에 의해서? 그의 개에 의해서. 개가 그를 따뜻하게 해줬단 얘기입니다. 그가 개를 따뜻하게 해줘.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지켜졌다가 뭐야? 그는 지켜졌다. He was kept. 어떤 상태? warm한 상태. 누구에 의해? by his dog. 그러니까 he was kept warm by his dog. 자, 이거 능동태일 때 구조가 뭐야? 능동태일 때 문장의 구조. keep a oton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이렇게 된 거죠. keep a oton.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keep a oton인데 그거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이런 거죠. 그럼 누가 keep 해줬어? 그렇죠. 그의 개가 언제 keep 해줬어? 그렇죠. 그럼 그의 개가 과거에 keep 해줬다? 그렇죠. his dog이 kept 해줬죠. him. 어떤? warm. 그래서 다시 능동태 무슨 구조? keep a oton이 완성된 거죠. His dog kept him warm이 수동태로 바뀌면 kept가 동사고 him이 목적어니까 he was kept warm. He was kept warm by his dog. 이해됩니까? 숙제 안 해오신 분, 안 해오신 사장님? 그래, 김군,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보게나. 뭐 이런 분위기야. 잘하고 있나요, 사장님? 저? 이 사장님, 저 어때?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사장님? 대상. 계속해서 이지도 보이고, 워저 파운드도 보이고, 투유즈도 보이고, 바이 매니 피플도 보이고, 더 시스템도 보이는데, 민규야, 이게 완성됐을 때 무슨 뜻일 것 같냐? 그 시스템은 해석이 어렵습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이유를 내가 얘기할까요? 이게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find의 뜻을 찾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틀린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find, 이 능동태의 구조가 뭐야? 능동태인데 구조가 find a 어떤이죠, 이번에. find a 어떤. 몇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find a 어떤이 무슨 뜻이었더라?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그렇죠. 알아내다였죠. 그러면 그 시스템은 뭐 당했다? 알려줬다가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은 알려줬다. 어떤 상태인 걸로 알려줬다? 그렇죠. 사용하기에 쉽다는 것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이 쉽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은 알려졌다. 그렇죠. The system was found. 그다음 뭐 쓸까? 오케이, 그게 아닌데. Found easy. 자, be kept warm. Be found easy. 뭔가가 어떤 패턴처럼 보이죠? Be told, 아, be told, be kept 어떤, be found easy. The system was found easy. 어떻다는 사실이 알게, 어떻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쉽다고 알려졌다. 뭐 하기에?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죠, 이거. 사용하기 쉬운, is to use. 투부정사 때 이거 많이 했죠. 어찌 어떤, 투부정사 능력보다, 이런 거 보다. 사용하기 어려운, hard to use.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구조대로 간 거예요. is to use, hard to use. to use easy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is to use.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누구에게? By many people. 3번. 잘 익혀야 되겠죠. The system was found easy. 그러니까 굳이 얘를 빼도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얘들을 빼버려도 문장이 돼요. He was warm. 그가 어땠다? 따뜻했다. 누구에게? 시스템이 어땠다? 쉬웠다. 이 자리에 얘들이 수동태기 때문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found easy. 그러니까 kept warm. 네, 그러면 얘를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알게 되었다. Many people found what? The system. 그래서 find A가 완성됐죠. 어떤? easy to use. Many people found the system easy to use.
오케이? 능동태도 잘 익혀줘야 돼. 능동태의 구조도 조금 오형식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by many people. Many people found the system easy. 뭐 하기에? To use. 하기에. 됐습니까? 자, 이 파트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3학년 때 할 거야. 이런 수동태까지는. 알겠습니까? 이런 수동태 3학년 때 할 수동태야. 하지만, 수동태를 할 때 한꺼번에 위계 있게 차례차례로 쭉 배워놓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어느 수동태까지가 여러분들 대상이냐면 단순한 수동태. I love you를 you are loved by me. 이런 것까지가 사실 이번에 하는 수동태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늘 얘기하듯이 문법이라는 것은 위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3형식, 4형식, 뭐 4형식 안 배운 것도 아니니까 그 이런 거 지금은 뭐냐 사실 중3 때 다시 한 번 내가 수동태 수업하겠지만 그때 할 건 예방접종을 갖고 있는 거 지금은 그때 할 어려운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놓은 초벌구이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삼겹살구이를 삼겹살 초벌구이 해놓고 이제 잡아 먹으려고 그때 재벌 한 번 더 제대로 공부하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by the doctor 이런 게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뭐 받는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뭐 받는다? 충고를 받는 거죠. 그렇죠? 충고를 받는다. 뭐 하라는 것을 충고받습니까? 그렇죠. 물 많이 마시라는 것을. 왜? 여기서 건강을 위해서. 누구에 의해? 그 의사에 의해.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충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people are advised 뭐 하라는 것? A lot of water. 그렇죠. To drink lots of water. People are advised to drink a lot of water. 왜요? For their health요. 중요한 순서대로 사람 주어 동사 일단 오고 무엇을 충고받습니다.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오죠. 무엇을 to drink lots of water 하라는 것.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죠. 왜요? for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을 위해. 누구에게? by the doctor. 그러면 by the doctor를 해놓은 이유가 있죠. 능동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한다. 그 의사가 언제 뭐 한다. 현재 충고한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advise A to do의 구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현재 충고합니다. The doctor advises. 그렇죠? The doctor advises whom? Whom? People. What? To drink lots of water. Why? For their health. The doctor advises people to drink lots of water for their health. 됐습니까? Are you following me?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Okay, 그래서 elect의 뜻이 뭐였으면 elect? 선출하다. 선출하다. elect A, B 하면 뭐였더라? A를 선출하다. 였죠. 그래서 누가? 그녀가 뭐로써? 선출되어졌어. 못하겠다? 선출되어졌다. 언제?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선출되었습니다. She was elected. What? The, 뭐? The tennis club leader도 되고, the, 보통 더 많이 쓰는 표현은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The tennis club leader.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이거 더 많이 쓰이고요. She was elected the tennis club leader.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누구에 의해서? By the club members. By the members. 라고 할게요.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By the members. By the club members. 바이를 써놓은 이유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멤버들이 언제 뽑았다?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elect A, B로 문구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과거에 뽑았습니다. The members elected whom? Her. What?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The members elected her.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이것이 능동태다.
됐어? 예. 진짜 됐어? 야. 그는 의사에게서 운동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누가? 네. 누구에 의해? 의사에 의해. 그래서 뭐 하라는 것, 운동하라는 것을 뭐 당했다? 충고 당했다. 언제? 그렇죠. 과거에 충고 당했겠죠. 그럼 그는 과거에 충고 당했습니다. He was at Y. 그렇죠. He was at Y. 그럼 뭐 할까? 그렇죠. was이죠.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exercise가 운동하라는 것 to exercise. 중부정사의 명사용법. 누구에서? By the doctor. He was advised to exercise by the doctor. 그러니까 여기는 by 뭐라고 파란색으로 안 써놓은 이유가 by가 있기 때문이고. 그럼 그 의사가 언제 충고했다? 그렇죠. Advise A to do라는 능동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의사가 과거에 충고했습니다. The doctor advised him what to exercise. 그러니까 예, 얘도 수업은 했었죠. 근데 여러분도 준비가 이야기보다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o, 여기 숙제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알지? 그리고 지금 워크북, 여러분도 워크북 넣어놓고 잊지 마세요. 워크북은 포커스 34까지는 워크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 34까지 문제풀이 했으니까 뒤쪽에 있는 워크북 34까지는 풀어보세요. 오늘 시간 해야 될 것들 하십시오.